돼지고기를 가공하는 작업장이다. 돼지 역시 소와 마찬가지로 머리와 내장이 제거된 지육 상태로 들어온다. 영하 2도에서 5도 사이로 차갑게 유지한다. 이 과정이 없으면 육질은 물컹한 상태로 힘이 없어서 자르기가 쉽지 않다. 지금 이게 눈으로 봐도 좀 딱딱하게 좀 보이거든요. 이게 이래 돼야지만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청약을 쳐놨잖아요. 그러면 냉을 받아야지만 이런데 마블링이 이게 나오니까. 네. 돼지도 적당한 마블링과 육색, 지방색을 통해 좋고 나쁨을 가늠한다. 차가운 온도에서 더욱 또렷해지는 마블링은 고기의 상태를 나타낸다. 지육을 차갑게 보관하는 과정이 끝나면 가공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하루에 손으로 가공해야 하는 돼지 작업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오늘 하루만 200마리. 작업 효율을 위해서 큰 부위로 나누어 미리 각을 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앞다리 여기 이제 중각, 후각, 그러니까 삼겹 후지로 돼지를 세 개로 나눠요. 작업이 끊기지 않고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앞다리, 삼겹, 뒷다리로 세 등분한다. 돼지의 경우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빠른 손놀림이 아니면 물량을 제때 소화할 수 없다. 미리 3등분으로 각을 쳐둔 터라 조금의 힘을 가해도 쉽게 분리된다. 일은 각자 자신이 맡은 부위를 손질한 다음 옆 사람에게 다시 넘겨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때문에 돼지 발골에선 팀원들과의 호흡이 관건이다. 시작부터 칼의 움직임이 매섭다. 이제 서체로 그렇게 고기가 들어보게끔 작업을 하죠. 서로 물량이 뭐 3, 40대 아니죠. 돼지는 마르면 300마리까지 돼야 되니까. 작업하는 스타일이지. 돼지는 빨리빨리 쳐내야 돼. 작업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기의 신선도는 떨어진다. 속도를 늦출 수 없다. 돼지 발골은 앞다리에 이어서 갈비, 목뼈를 제거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칼이 한번 자리를 잡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뼈가 단번에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살코기에서 분리된다. 18마리 미제로 했을 때, 노 팀으로 작업했을 때는 20분. 18마리로? 네. 20분 정도. 한 마리를 가공하는데 겨우 1분. 앞다리 다음, 목뼈를 자르고 나면 갈비, 목심을 떼어서 옆 사람에게 넘겨준다. 눈 깜짝할 사이 수십 마리의 지육이 그 자리에서 가공돼 모습을 감춘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작업. 수십 마리를 가공하고 나면 어느새 그만큼 다시 채워지고 또 채워지길 반복한다. 그저 양으로 승부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돼지에도 그 등급이 있다. 소는 등심의 상태를 보는 반면 돼지는 지방의 두께로 등급을 매긴다. 돼지도 등급이 있는데 돼지는 이제 등지방을 보죠. 지방. 돼지는 지방이 약해지면 아무래도 고기가 안좋을 확률이 많아요. 요 부분이 목심입니다. 목심. 네, 목심인데 이것도 같은 목심이잖아요. 마블링이 좀 끼어있다. 이렇게 하얀 지방이. 근데 여기는 많이 없지. 네. 이게 요거보다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등지방이 어느 정도는 두꺼워야 고기가 부드럽고 그 맛도 훨씬 좋다.
소의 등심이 있다면 돼지의 대표 부위는 삼겹살이다. 삼겹이 있는 몸통에서 기름기가 없고 부드러우면서 담백한 부위 안심이 나온다. 갈비뼈 안쪽에 길게 붙어있는 것, 갈매기살이다. 항정살, 가브리살과 함께 돼지의 3대 특수 부위에 속한다. 안심과 갈매기살을 분리하고 나면 등갈비뼈를 해체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소에 비해서 육질이 부드러워 칼이 쉽게 지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갈비뼈가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즐겨 먹는 대표 부위 삼겹살이 모습을 드러낸다. 가공 전 껍질을 포함한 모습은 오겹살의 형태. 여기에서 두툼한 껍질을 벗겨내야 삼겹살이 된다. 소하고는 좀 틀려요. 소하고. 소는 등심이 비싸잖아요. 그쵸? 소는 등심이 비싼데 돼지는 등심이 좀 비싸잖아. 그러면 돼지는 가장 돈이 되는 거는? 요 부위죠. 삼겹. 삼겹. 돼지의 목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곳에 항정살이 있다. 요거는 못 먹는 거예요. 여기 손가락 하는 게 여기에 붙어 있어요. 여기 항정살이. 하얀 마블링이 박혀 있어 쫄깃한 식감이 뛰어나다. 등심 앞쪽으로는 가브리살이 있는데 돼지에서 200g밖에 나오지 않는 특히 귀한 부위다. 특수 부위를 먼저 골라내고 나면 작업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각 부위마다 막이 있는 소와 달리 돼지는 부위를 나누는 막이 없다. 이때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뼈와 살의 이음새를 찾아 정확히 분리하는 기술.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 철장갑으로 손을 보호한다. 돼지 발골은 현란한 칼놀림 탓에 사고의 위험이 더 크다. 이렇게 다치는 거는 여기 다친 거는 뭐 그냥 꺼내면 되는데 손가락을 다치면 저희가 이거 뭐하니까. 칼이 지나간 깊은 상처의 흔적이 왼팔에 선명하다. 심하게 다친 경우에는 허벅지 찌르는 경우도 있고 전부 다 뭐 살짝 오를 수 있는 박수. 자칫 칼이 엇나가면 몸을 다치게 할 수 있다. 외줄 위에서 몸의 중심을 잡는 일처럼 매 순간이 아슬아슬하다. 칼을 자유자재로 안전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일을 배우는 것도 긴 시간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제 2년 차가 된 팀의 막내 최현배 씨. 처음 일을 시작하는 단계라 칼을 잡기 전 주변 일부터 하나씩 배워가고 있다. 뼈를 바른 고기를 기계에 넣어서 돼지 껍질을 분리하는 작업이 현배 씨 몫이다. 기계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뼈와 살을 가르는 세밀한 작업은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 껍질을 가르는 단순 작업만이 기계를 통과할 뿐 고기 부위 하나를 얻기 위해선 발골 정형사들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만이 유일한 길이다. 남들이 봤을 때는 칼 잡고 하면 쉬워 보이는데 좀 힘들거든요. 칼에 다치면 베이는 상처에서 그칠 수 있지만 돌아가는 기계에 장갑이 끼면 손이 잘려나갈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오늘 일을 통해 또 한 번 마음을 강하게 다져볼 것이다. 아까도 생각대로 너무 멀래가지고 지금은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조심한다고 하는데 오늘 같이 가서 안녕하세요. 조심조심. 처음엔 용돈벌이로 가볍게 시작했다가 일의 재미를 느끼면서 이곳에 정착했다. 아직 칼을 잡진 못하지만 차근차근 배우면서
육류 가공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꿈을 키우고 있다. 쉴 새 없이 들이치는 물량에 작업장은 다시 제 속도를 찾았다. 발굴은 힘으로만 하면 체력이 달려 오래 할 수 없다. 힘을 줬다 끊었다를 반복하면서 칼을 쓰는 요령을 익혀야 한다. 그 사이 팀장이 막내를 불러세운다. 자신감을 잃었을 후배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선배의 마음이다. 한 걸음도 쉽게 뗄 수 없는 순간. 이럴 땐 먼저 길을 걸었던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다. 힘든 만큼 자부심이 따르는 선택. 처음엔 칼을 쥐는 것조차 두려워 주춤하게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시간에 노력이 쌓이면 차츰 손의 움직임이 달라진다. 누군가의 식탁 위에서 따뜻한 음식으로 올려질 한 끼. 그 귀한 시간을 위해 오늘도 누군가는 묵묵히 제 길을 걷고 있다. 지금 아니더라도 한 10년 정도 열심히 하고 그 앞에 그 팀장님처럼 버터타게 서서 자원을 보고 싶어요.